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 발생 요인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하는데요. 경기도가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저공해와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구영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 요인 1위로 꼽히는 경유차. 그중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은 전체 자동차 미세먼지 발생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매연이 많이 나가지고요. 네, 그 저감 조치를 달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연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 환경이 많이 뭐 환기 때문에 뭐 다른 것도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올해 예산 약 3,3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돕고 노후차 운행 제한 단속 CCTV를 설치하며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과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 다방면에서 지원이 이뤄집니다. 또한 조기 폐차에 대한 차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폐차한 뒤 배출가스 1에서 2등급의 중고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도 폐차 차량 기준가액의 30%에 해당하는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저감 장치 부착 불가 차량과 소상공인 차량 등에 대해선 조기 폐차 상한액을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2021년까지 노후 경유차 제로화를 목표로 저공해와 사업 지원을 확대 추진 중입니다. 경기도 내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지속적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신청 대상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와 경기도 콜센터 그리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